자유로입니다. 정말 제가 이런 자리에 이런 순간에 편지를 쓰고 또 이 편지를 제가 스스로 읽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돌이켜보면 그냥 좋아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큰 생각 없이 음악에 몰두해 지내고 그저 저의 앞날을 기대하며 한땀 한땀 저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팬카페가 생기지 않아 제 스스로 팬카페를 창설했습니다.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가입해 주셨죠. 또 V앱 기타를 부탁해를 직접 만들어 소통을 하고 그랬죠. 기억나시죠? 네. 생각해보면 간간이 공연을 하고 많이 없는 스케줄에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에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항상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듭니다.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마음들을 느끼는데 저는 그에 비해 드리는 게 많이 없다는 생각에 가끔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드디어 제가 은연중에 약속한 팬미팅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많은 감정이 오가는 와중입니다. 이제는 뭔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도 잘할게요. 감사합니다.